해설이가 참 태가마 좋네. 이게 진정한 정원 아니오? 숲속이고. 그런데 가만 세줘. 자, 딸게요.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안 하세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네요 여기. 어떻게 좋아요? 네? 어떻게 좋아요? 프로그램 이제 네.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 치유학과 다니는 성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동기 선생님들과 함께 김제에 있는 금물의 농장에 한번 그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번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금물의 농장은 원평천 옆에 아주 아기자기하니 아주 예쁘네요. 아 보세요. 고. 이름을 펜션으로 달아. 펜션은 이름을 딱 하면은 원래 전주 아니야. 근데 이게 네. 사실 네. 또 아, 직접 아, 그러시네요. 네. 선배님. 역시. 역시. 뿌린데다. 뿌리다고? 뿌리라고 다 주는 건데. 저 여기서 수영하면 되겠네. 여기에서 또 낚시 일도에 사람들이. 쓰리구만. 이것도 다 해. 입에 그런 거. 탱자나무에 함께 놀자라고 제목은 정했어요. 용도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탱자나무 있는데 놀잇감, 농기구, 식품으로는 나중에 탱자 조청도 만들어봤고 약용으로는 일단 뭐 지각, 지실, 살 탱자나무 길을 한번 걷고 싶어요. 우리가 약간 새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새가 탱자나무 사이에 놀기를 좋아해요. 생명체 서식지도 되고 이게 친환경 울타리도 되고 이걸로 해갖고 교육농장 인증을 받았었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농장에 있는 거 하나만 잡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히게 다 나와요. 안 나온 게 없어요. 안 나와. 스토리텔링 맞아요. 스토리텔링. 네. 시원하지. 그래서 이게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진짜 여기서 스토리텔링에서 책도 쓰고 2년 동안 계속 책을 써서 책도 만들어냈어요. 지금. 아니 이거 다 이국어래요. 진짜 새소리 때문에 여기를 살았네. 아니 그렇게 새소리 많은 집 많지 않은데. 얘네들은 3년치가 커진 것들이에요. 가져가고 싶다. 그렇잖아요. 와. 얘는 시간 안 되고 얘는 3목으로만 돼. 아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자기 먹으면 새콤 달콤합니다 이게. 자두. 금물의 농장 자두인 나이. 한번 오세요. 예. 봄에 겨울에 했다가 지금 치면 가을에 다 제자리로 갔고요. 네. 네 개를 사다가 내가 얼마나 번식 저기 저기 풍성하게 있죠. 네. 그리고 저쪽에 가면 작년에 산 아, 얘가 이거예요? 네. 작년에 맡아보세요. 이거 허브예요. 이게 눈 오기 전까지 피어요. 나네. 눈 오기 전까지 피어서 이게 아주 번장하는 꽃이. 몇 가지 피네. 눈 오기 전까지 피는 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기 라인라이트라 그래가지고 하얗게 피는 꽃. 네. 쓰고 먹어봐. 아, 진흙탕에서 씨앗 준 거, 약도라지. 그 약도라지. 이 씨를 언제 퇴치해요? 이, 사실은 뭐, 포든 씨앗은 우리가 인간이, 네. 뭐, 봄에도 뿌리고, 해놨다가 그러는데, 씨앗은 다 익으면 지가 떨어져서 거기에 나게 돼 있는 게, 지 원래 자연의 이치예요. 모든 씨는 그러면 발화가 돼. 근데 사람들이 받아놨다가 봄에 막 뿌리고 네. 이렇게 뿌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거야. 이거 지금 심으면 다 나요. 왜냐면 지금 익었잖아요. 지금 심으면 다 나. 그래서 나는 보는 대로 이렇게 지금 묻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년에 나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다 묻어주면 난 거예요. 이건 이제 작년에 묻어줬는데 네. 올해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길 가다 보면 야생 나리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씨앗 가져와가지고 그 뼈는 되겠네요. 그러면 나요. 그냥 이거.
그래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그러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춘파, 추파 배우시죠? 네. 춘파, 추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꽃이 피는 것들은 거의 뭐 봄에 뿌린 것도 있지만 가을에 뿌려서 씨가 이미 났다. 지금 사스타 돼지가 이미 났었죠. 그것들이 봄에 일찍 꽃을 피웠어요. 지금 씨 맺은 것들은 거의 봄에 피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봄에 일찍 피는 꽃은 전부 가을에 추파라고 생각하시는 근데 확실하죠. 네. 근데 이제 여름에 늦게 피거나 가을에 피는 꽃은 다 봄에 피고 왜냐면 커야지 씨 꽃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에 피고 일찍 피는 거는 이미 지가 좀 성장해 있는 거야. 어떤 모양새를 낳는데. 그랬다가 봄에 꽃을 딱 피는 거야. 쉽죠? 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나온 거를 넘기시는 게. 이게 전문가님은 가을에, 대리님이 가을에 뿌렸다가 봄에 나가서 가을, 작년 가을에 옮기시는 거. 저기 완전히 한 바퀴 쭉 돌면서 강의해 주셨어요. 난 몰라. 저 생액이라서. 향도 좋네. 이제 송이 엄청 큰 거 심으셨대. 이렇게 한 입으로 딱 펴 있는데. 이쪽은 더 예뻐요. 이게 캐노마일이래요. 이게 캐노마일인데. 이게 이 꽃을 말린 거. 꽃꽂이도 너무 예뻐. 거요. 이제 이거, 봄에 막 날 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얘가 네 봄에 막 씨가 떨어져서 막 굉장히 올라오거든요. 노루오죠. 이거 진짜 매력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예뻐해요. 맞아요. 이게 빗자루 나무야. 이게 빗자루 나무인데 이제 조금 세련된 게 겹사리 나무예요. 겹사리 한번 쳤으면 아까 알려드렸는데 가을이 되면 완전 싸가지 바뀌어요. 이거 겉부집 너무 아이디어 좋네요. 희진님 네. 이거 봐봐요. 겉부집으로 이건 겹사리 한번 찍어보세요. 겹사리 한번 검색해보세요. 뭉실 막 빨갛게 막 번외가 핑크색으로 이거는 꽃도 유행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요즘 버들 마켓이죠. 저도 샀어요. 이거 네. 내가 사지 않았어요. 어느 카페에 가지고 있더라고. 그때를 좀 이렇게 묶어갖고 와서 딱 뿌렸더니 여기만 딱 뿌렸더니 여기가 낫잖아요. 씨앗으로 이렇게 할 정도면 진짜 잘하시네요. 씨앗이 그게 막 거의 먼지가 생겼어요. 근데 싹 뿌려놨더니 여기 나잖아요. 모든 건 결제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시현의 교수가 그렇게 나가면은 시현호수 애기 교육생 농장입니다. 그렇게 조거를 타니까 내가 너무 시현우. 힘들어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네 왔다니까 두 손에 있었는데 아니, 화분 가져가지 또 흙을 사올렸거든. 흙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 없어져 있어야지. 예 없어져. 제가 올린 겁니다. 당연히 사와요. 자, 왜냐면 그 노동력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그걸 팔아갖고 뭐 하나 살 때 보탤 수 있거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참 잘했어요. 작년에 씨앗으로 파종해갖고 맹문동 보세요. 완전 해놨어. 한국인들이 이게 이제 저게 다 내년에는 저게 비비추러 가고 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풀밭을 이렇게 바꾸고 가는 거야. 스푼으로 많이 스푼추러 가요. 교육장이 그래서 교육농장이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 근데 높아. 이거 네? 그냥 막 잘라가지고 손으로 다양하게 있어야 하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근데 저게 살리려면 이게 우리 이제 우리 그거 내 생각인데 배웠던 거 이름 더 꾸다했으면 더 좋고 알바를 써서라도 얘네도 힘드니까 입 조그만 이렇게 세나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배워갈 거 아니야. 내가 딱 찍는단 말이야. 물 그릇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그냥 빨리 물 속에다 담아야 돼. 물을 혹시 얘가 먹은 다음에 손목을 하면 지가 견디는 시간이 오래 걸려. 여기 말라버리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 잘려졌잖아요. 수분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선가 사와야 돼. 엄마가 없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엄마 없이 삼목 어디서 해요. 아빠는 어디 갔고. 아이 엄마는 있어요. 아빠는 필요 없지. 아빠는 그냥 술만 뿌리고 그냥 어디서 도망가버리지. 네, 남의 집 그 꽃 한 벌 콩팡콩 못 꺾어. 그럼. 얻어오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엄마는 사다가 그 엄마를 위해서 씨를 받던 뭐를 받던 이 카페에서도 이거 해태웠지만 눈치 보고 해야 돼. 내가 눈치 보고 가져야 돼.
조금 가져와야지. 꽃도 좀 되게 많으세요. 오늘 씨앗 조금 가져오는 건데. 요즘 다들 다 걸려요. 그래서 여기 홍어말 같은 거는 가시면 지금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찌르면 됐잖아요. 정시? 이게 정시앗이에요? 이게 씨앗 그런 거 갖다 뿌려보세요. 이게 지금 뿌리면 내년 나요. 봄에 나버려. 가을에도 나요. 이게 달라. 근데 새소리가 참 새가 많아 좋네. 이게 진정한 정원 아니요. 숲속이고. 야, 딱 내리자마자 느낌, 어우, 새소리가 막 딱 거기는. 새 한 마리 가져가요. 자연의 소리가 새소리요. 엄마를 사 먹게 이렇게 키웠어. 네. 저기 화분에 네 개나 있고. 근데 이게 이게 한번 하면 돼요. 네, 사모님도 그냥 꽃에다 좀 뭐 조금 이렇게 장마철에 끼워놓으세요. 그래서 저같이 꽃 좋아하는 사람은 사가고 싶어 해요. 저기 현아 기념으로. 이제 꽃 폈더라고. 꽃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그러시구나. 뭔 꽃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꽃을 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좋아하니까. 이거 팔수있어 저기 저 바닥에 그게 세 가지가 있어도 되는데 네 가지가 있다. 백작이야. 또 빨간 작이야. 또 핑크색 분홍 작이야. 이 작이야 겹작이야. 네 가지가 있는데. 능력은 안 하세요? 해야 되는데 못 온다니까요. 경기 있네. 경기. 그거 고장난 경기요? 고장난 지금 20호리가 10호리 잔뜩 필 때 있어 저도. 꽃이에요. 네. 풀 대신에 이거를 다 심어놨어요. 네. 이제 풀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꼭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퇴비. 이걸 퇴비 사용한다? 이야. 퇴비잖아요. 사실 이거 퇴비잖아요. 퇴비죠. 썩으면 퇴비가 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부각이 한 사람 없잖아. 없죠. 없지. 이게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옛날 이렇게 했지 맞지? 옛날.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서 부숙시켜서 하지만은 옛날 이렇게 했다. 이 돌 봐봐요. 선생님 직접 만든 거래요. 선생님이. 이거요, 지금, 이게 편찮아 보이는데, 이 세이지 아까 이렇게 됐죠, 하나가. 네, 네. 이게 통째로 이렇게 다듬고 볼 거예요. 예뻐. 그래서 내가 산목에서 살린 것들이요. 아, 이게 지금, 이거 옮겨 심은 지가 한 달은 안 됐어요. 저거 당위를 잘라줬잖아요, 이렇게. 그거 다시 나오죠. 이거 다 뽑힐 거예요. 왜 위를 잘라주신 거예요? 네. 몸살하니까 옮겨 심은 지. 얘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적은 아시죠? 거기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 어디가 있어요? 잘 되니까. 진짜 잘 되고 그런 선생님이 힘들고 하니까 쓰다가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바쁘니까.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가 이거 100% 내 손으로 다 했거든. 아,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고 저건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고를 다 기억하는 거. 꽃나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고 이거는 되게. 이거는 혹시 무슨 꽃이 밤새도록 피었나 이렇게 피었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먹는 나무 눈개승마. 맞아. 눈개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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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도 이렇게 굉장히 개성 있게 피어요. 이렇게. 이게 씨가 벌써 맺히기 시작하네. 네. 근데 눈개승마 저도 음지에서 이게 음지에서 잘 크는 이게 식물이고. 네. 이거 그 해장품 뭐였나 아니고 이거 해장품인가? 거기다 이게 식감이 굉장히 좋아. 굉장히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운 향과 네, 고급 나무. 이게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네. 그 청주 꽃방람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체험을 한 거지. 체험해 갖고 포터에 두 개 가져왔나? 네 개 가져왔어. 이렇게 키워놨어. 이거를 이제 실을 받아서 제가 휴먼 타파도 할 줄 알거든요. 휴먼 타파에.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난 뒤에 예, 예.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냉장실에 일주일 넣었다가 물로 싹 화장실에서 예. 그걸 부직포 같은 걸로 해야 돼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휴먼을 잘 예. 실 내가 내봐. 예, 그 채워. 잠을 재웠다가 깨워야 되는. 휴면이라는 게 겨울잠을 재워야 순대서 자꾸 깨우는. 숲속에 공주만 잠자는 게 아니고 네. 이 씨들은 다 자야 돼. 자야 돼. 봄에 뿌리는 거는 잘 돼. 이렇게 재워야 되고 네. 가을에 온 거는 지가 이렇게 떨어져. 이게 힘들고 물질이 막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큰 동백나무가 죽였잖아요. 겨울에 써서? 네, 갖고 저쪽에 다시 7그루 오래 써서 심었어요. 아. 비싸요. 저건 주먹이네. 한 담에 진짜 저기 싼 데도 불구하고 3만 원씩 주거든요. 올해 동백나무 대단 너무 좀 그늘진 데야 나가는데 동백은 그늘진 데라고 말하면 그게 좀 언덕밭은 이것도 죽어버렸잖아요, 백일홍도. 백일홍도 그래요. 백일홍도. 네. 다 죽어보세요. 큰 건 죽고, 이거 봐. 중에 따뜻한 거 사면, 너 큰 거 죽었잖아. 네. 백일홍, 생자, 뭐지? 백일홍하고, 석류 그런 거 다 죽었어. 석류. 백일홍, 석류, 동백, 무화과. 무화과. 저거 보세요. 죽었다, 또 이렇게. 아, 죄송해요. 아, 저도 무화과 입이 저렇게 큰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집도 쩔게 됐어요. 다 듣고. 근데 얘가 듣고 있는 거잖아. 국밥 한계선이란 거네? 한계선이다. 한계선이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위치였지. 이제 숯단지도 구멍낸 거 갖다가 감아서 해놨잖아요. 저건 쓰이지. 저거 한, 여기 이제 엄마고 한목이다. 옆쪽에 또 빈틈 있어. 네. 거기는 올해 또 옮겨서 말았어. 작년에 삼먹은 거 올해 이제 크라고. 그렇게 키웠죠. 또 버들 마크인트가 먹을만 하네. 달달해도 달아. 맛있어요. 응? 안 익은 줄 알았거든. 팔에서 안 익은 줄 알았는데 맛있어요. 전류에 다 익었다. 그럼 동영상 좀 끊어서 하셔야 되죠. 선물처럼 하나 주세요. 아, 네. 가도. 감사합니다. 딸랭이도 하나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가자. 네. 맛있어요. 이제 거, 내 거. 이제 거, 내 거, 은영씨 거. 은영씨 거. 은영씨 거. 은영씨 거. 은영씨 거. 은영씨 거. 은영 1m 높이에서 나는 거야. 그거 왜 하는 거요? 잠시만요. 안전 사고는 그러니까. 자, 영화구만. 이거 너무 잘 익었다. 빰빰빰. 솥단지 구멍나무도 국물성이 살아요. 아유, 너무 시원하다. 하면 몇 시간 일하세요? 근데 많이 안 해요. 아침에만 좀 하고 지금 오셔서도 두 시간 안 해요. 다 좀 되는 데 조금 하고. 아 이게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막 익으면 상품화 어디에 있어? 그걸 이기면 맞아. 이래 치면 안 돼. 네,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쓰려고 즐기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커요. 고등학교 저거 커다랗게 커요.
이제 씨가 많이 들어가면 또 이게 막 이렇게 몽땅 들어오는 이상도 있고. 크잖아요. 지금 자랄 공간이. 그럼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막 펀져나가. 어려서 그래. 얘도 샘목이갖고 지금 키고 있는데, 이게 자색 그, 홍매자라고 잎이 자색, 자주색이에요. 근데 지금 어리니까 그래. 그리고 우산도 씌워놓고 내가 지금 우산 벗겨놨는데, 너무 세면 우산 씌워야 돼요. 저희 산목 괜찮아요. 올라왔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다 살았네. 이건 이제 마사토로 하는 게, 모래로 하는 게 좋아요? 모래도 좋고, 마사토도 좋고. 이게 지금 한 일주일 됐죠? 자꾸 지금 우산 씌워가며, 비 올 때는 또 이렇게 막 조여주고 하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기도 파랗게 하늘에서 별이 내려놓고 그렇게 떴어요. 이 야채, 나물 비에 먹기도 하고, 야채 먹어요. 엄청 좋아요. 고양이도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저기다 뭘 올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 뭘 올릴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와갖고 야 저기다가 뭘 올려냐. 나 저기다가 지금 토끼를 올릴까 강아지를 올릴까 아니면 곰을 올릴까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 거짓말을 해도 맞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고양이는 올라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개가 올라오지. 그래서 고양이 딱 그렇지 맞지 그렇게 했네. 그리고 친근감이 딱 그냥 생겨버리네.